저 어저께 모렐리아 모나르시다죠. 모나르시다. 모나르시다 네오. 예, 레귤러 버전을 테스트를 했었었는데 오늘은 요 그 네오2의 레귤러 버전이 아니라 와이드 버전을 한번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와이드 버전은 아시다시피 이전 리뷰에 말씀드렸지만 미즈노가 갖고 있는 두 개의 대표 스타일로, 그러니까 네오와 모렐리아2 사이에서 그 제품을 다운그레이드하는, 그러니까 그 고가가 아니라 프로 레벨로 제품을, 엘리트 레벨이 아닌 프로 레벨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중고등학생들 이제 그런 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발을 만들되, 네오와 모렐리아2 중에, 모렐리아인 경우에는 어쨌든 풀 캥거루 버전이기 때문에 풀 캥거루 버전을 지금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만드는 거는 현 시점에서, 현 상황에서는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는, 왜냐하면 풀 캥거루를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슈즈의 그 어퍼 홀드성 이런 것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렐리아2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오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지금 만약에 그 만들게 되면 사실은 새로운 개념이 더 새로울 게 없죠. 그래서 그 미즈노의 지금 이제 고육주 책으로 나온 게, 그래서 모렐리아2의 핏, 그 다음에 아웃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승을 하되, 신발은 기본적으로 라스트 핏은 모렐리아2로 간다 하는 거고, 그래서 아웃솔도 모렐리아2를 그대로 채용하고, 다만 이제 어퍼를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캥거루와 인조가죽을 사용하는 쪽으로 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나르시다랑 그 다음에 모나르시다의 지금 두 개의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모렐리아2와 그 네오가 각각 반영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각각 사용돼 채용되어 있는 아웃솔도 모렐리아 아웃솔과 그 다음에 네오 아웃솔이 각각 사용되어 있고, 그래서 신바 슈즈 라스트도 좀 다르고 또 힐의 구성 방법도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근데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드 버전을 테스트를 하는데, 모렐리아2가 어쨌든 네오에 비하면 뭐 그 지금도 2나 아마 네오를 같이 쓰시거나 써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족형상의 라스트가 약간 다르다 하는 걸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핏도 약간 모렐리아 쪽이, 모렐리아2 쪽이 조금 더 그 약간 넓은, 약간 넓게 느껴지고, 앞쪽 전족부 쪽에 그 약간의 이제 마진이 있는 구조,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느낀 채 착용감이 사실 다르죠. 물론 이제 앞쪽에 제가 그 비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코의 높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다만 이 제품은 와이드이긴 하지만 레귤러 버전에서의 그 네오의 아웃솔의 폭이, 이 단면 폭이 지금 모렐리아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스터드의 간격도 여기가 조금 더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에 닿는 전체적인 이 밸런스, 아웃솔 스터드가 전달해주는 밸런스가 여기에 사실 이렇게 좁은 것보다 이게 넓은 쪽이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어퍼의 핏은 이쪽이 더 넓은데 그 아웃솔의 면적은 이 네오가 더 넓은 그런 그 두 제품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와이드 버전을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표도 안 뗐는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운동장이, 어저께는 제가 이 할 때는 완전히 다 그 얼음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얼음 알갱이들이, 오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얼음 알갱이도 없고, 보시면 그냥 물기도 없이 바짝 말라있어요 현재. 그래서 아마 요거를 신어보고 추가적으로 아마 이 제품을 저
그 레귤러 버전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떨지 과연 이 제품은. 와이드 로고를 제거를 하고 여기 택도 제거를 하고 지금 딱 씻는데 우선 이쪽 발의 느낌이 역시 그 모렐리아 2 느낌이에요. 2 느낌이고 그 모렐리아 2 느낌이라는 게 어떠냐면 신발 발이 들어갔을 때 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흔히 뭐 예를 들면 코파 문디아를 신는다라든지 이제 그런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이 상당히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와이드라 그래서 과연 와이드 버전처럼 느껴지느냐 또 그렇지는 않죠. 그럼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미즈노 제품의 이 모나르 시다의 와이드는 사실은 그 라스트 상으로 2E 정도? 2E 아니면 3E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사실은 뭐 와이드 핏이다 하긴 좀 어려워요. 미즈노에서는. 그러니까 뉴발란스의 2E와 4E를 비교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 다소. 네, 지금 끈을 조금 이제 느슨하게 일단은 묶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지. 어퍼핏은 확실히 이쪽이 그 저한테는 좀 편해요. 오히려 네오 핏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편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역시 좀 다르네요. 각각이 확실히 조금씩 달라요. 핏감이. 그리고 지금 뭐 그 제가 신고 느끼는 거는 그냥 이 아웃솔의 단면적 폭이 차이가 난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닿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아웃솔의 요 면적 요 좁은 면적 스터드 물론 조금 더 굵고 이렇게 나지만 지금 이 스터드 다 닿았을 때 느낌이 약간 더 이게 잘 돌아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의 비슷한 느낌들이 좀 남아있어요. 네. 근데 이제 위에서 내려봤을 때 핏감은 어떠냐?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조금 더 잘 맞는 느낌이에요. 그 스터드, 아웃솔, 이런 것들이 소재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각. 네, 그런 차이들은 확실하게 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좀 하면서 제가 이 실제로 느낌이 어떨지를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지금 사용하는데도 확실히 그 와이드 버전이랑은 달라요. 이제 다른 점이 뭐라 그래야 되지? 어느 쪽이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걸? 핏상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건 틀림없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바구니 같은 동작에서도 사이드 쪽으로 밀리면 발에 닿는 면적이 낮기 때문에 바로 풀어 닿는 느낌. 발이 늦어 나가는 느낌.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움직이면 사이드 쪽으로 갔을 때 스터드의 단 면적이 좁기 때문에 골고루 딱 펴져서 짚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앞쪽 스터드 굴곡성인데 예, 네, 요거는 크게 문제 없이 괜찮아요. 바로 회전할 때 과그립 잔디가 이렇게 움켜질 때 틀려 몸을 틀 때 이때 이제 그립은 어쨌든 과그립인데 내려보다 좀 덜한 것 같아. 이게 이제 라운드 그 스터드가 갖고 있는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여기 스터드의 단면적이 좁고 그 다음에 라운드 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었을 때 와반지 마른 구장에서 비틀었을 때 이제 과그립이 그렇게 크지 않다. 왼쪽 팔을 쓸 수 없어서
자, 지금 간단하게 지금 워밍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신발 핏, 라스트 핏은 뭐 제가 봤을 때 누가 신어도 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이제 우려되는 거는 역시 여기에 그 스터드의 폭이 옛날 설계이기 때문에 이 스터드가 폭이 좁은 거랑 그 다음에 스터드가 뒤쪽 스터드가 앞쪽으로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이 정도 밀려나와 있는 이런 옛날 구조. 이 구조가 그 실제 사용해서 어떨까 하는 거였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스터드가 뭐 아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스터드가 라운드에 굵고 그 다음에 뭐 다소 좁긴 하지만 폭 자체가 그거는 네오 기준으로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요 정도라 그러면 사실은 인조구장 같은 데서 사용을 하는데도 상당히 굳이 에이지로 갈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대개 에이지는 무조건 인조구장, FG 천연구장 이런 식의 도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에이지를 인조구장의 상태랑 상관없이 인조구장 상태가 나빠도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인조구장의 상태가 좋아서 에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이라 그러면 대개 이런 미즈노 아식스의 스터드 모델, FG타임 모델들을 대부분 신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인조구장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에이지 스터드를 신었을 때 그립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축구화의 이 스터드의 그립이라는 건 결국 스터드가 잔디에 이렇게 박혀있어야 되거든요. 이 박혔을 때 이 그립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 상태에서 이걸 딱 지지바를 찍고 그 다음 상대 누군가 밀려고 했을 때, 밀으라고 했을 때 이게 밀려나가지 않을 정도로 잔디에 딱 박히면, 이런 식으로 박히게 되면 이게 이제 그립을 발생시키는 건데, 만약에 잔디가 없다 그러면 스터드의 접지 면적이 스터드에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밀겸 이렇게 밀려나가겠죠. 그래서 이 AG를 신을 것이냐 아니면 이런 제품을 신을 것이냐, TF를 신을 것이냐 할 때 운동장 상태를 잘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인데, 지금 제가 테스트했을 때 이 모나르시다의 이 와이드 버전, 와이드 버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제가 신어보면 여기가 와이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브로의 악셀레이터라든지 뭐 아들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식스의 그 엑스플라이 리미티드라든지 5라든지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와이드라고 할 만큼 발볼이 더 넓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레귤러인데 레귤러에서 약간 더 조금 더 앞쪽이 이제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넓다는 것보다는 앞쪽을 지나치게 타이트하는 게 없어서 조금 더 편해졌다, 이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을 가지고 조금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얘기지만 뭐 립스틱 같은 걸 할 때 캥거루 가죽에 인조 가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질감은 전혀 없죠. 보통은 인사이드도 립스틱고
예, 어제 네오 그 오락실에 레귤러 버전 테스트할 때 운동장 상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저께는 막 얼어내려있었고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많이 말라있는 상태여서 느낌이 좀 다릅니다. 완전히
자, 지금 이제 제가 뭐 간단하게 공을 가지고 드리블도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한 패스도 해보고 했는데 이 와이드 버전이 실제로 와이드 버전이냐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런 느낌은 없고 전형적인 이제 스터드가 달려있는 가죽 축구화의 전형 그런 모습이에요. 현재로서 그런 모습이어서 이 신발이 갖고 있는 특성, 이 신발 갖고 있는 특성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리뷰 전에 여기 스터드가 좀 좁은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실제 실 사용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우려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스터드의 뒤축이 약간 앞쪽으로 당겨져 있는 게 제 경우에는 지금 힐을 이렇게 짚었을 때 오히려 약간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의 발이 여기서부터 힐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뒤쪽에서 딱 앞쪽으로 약간 이 스터드가 밀려있으면서 잡아주는 느낌인데 이 느낌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뭐 어퍼에 대한 이런 핏 이런 것들은 뭐 신으면 신을수록 성형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1차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신고 있는 255 사이즈 기준으로 앞쪽에 남지도 않고 그 다음에 힐 쪽도 전혀 못 신었을 때 우선 사이즈가 지금 딱 맞는 255 사이즈 제 발 맞는 사이즈고 이 상태에서 지금 신었을 때 족형 이 라스트 상에 전혀 이질감이 없이 맞고 그 다음에 힐 쪽도 그 255 사이즈에서 보통 이제 이런 가죽 축구화들에서 잘 안 맞는 걸 신으면 곧바로 뒤에 물집이 잡히는데 물집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비교적 그 제 경우에는 지금 슈즈와 이 제 발 사이의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집의 그 가능성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질 않고 그 다음에 여기 가죽이 흔히 이제 모렐리아의 MIJ 제품들이 우리가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이다, 워셔블 가죽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이다 하는데 사실은 이 자체로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죽이 MIJ랑 비교를 했을 때 뭐가 차이가 있다라는 이 사이드 인조 가죽도 마찬가지고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힐의 높이도 과거에 제가 20년 전에 모렐리아2가 지금까지 2000년대 정도에 나왔던 것들은 대부분 여기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 아킬레스가 걸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기를 걸리거나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근데 지금 그런 문제 전혀 없어졌고 그 다음에 텅이 이 모델인 경우에 지금 쇼트 모델이어서 쇼트 모델이고 V자로 꺾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을 거나 발목을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발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전혀 없고 이제 이런 거를 실착으로 보여드리면 사실은 축구화를 구조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아웃솔은 뭐 모렐리아 아웃솔인데 아시겠지만 초기에 그러니까 85년 럼버드로 출시가 되고 나서 한동안 이 미즈노 모렐리아 아웃솔은 사실은 여기가 쉽게 휘어지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휘어지는 거.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강도는 조금 더 세졌어요. 물론 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조금 고강도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확실히 이전 모델에 비하면 달라진 모델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쑥쑥쑥쑥 휘어졌는데 지금은 조금 그 부분이 개선이 됐다고 해야 되나? 강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 30분 정도 사용하고 나서 이 정도면 사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옛날처럼 여기도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그 네오의 아웃솔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죠. 그래서 각자가 선호하는 그 아웃솔에 아마 그 창의 강성이 좀 다르지 않을까 개인별로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유저들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을 비교를 좀 해드려 볼게요. 요게 이제 레귤러 버전이거든요. 레귤러 버전은 여기가 아니어져요. 아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를 하드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점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요 가운데 있는 플라스틱 요런 것들이 이제 딱 들어가 있으면서 그런 부분의 차이점을 만드는데, 지금 이 제품인 경우에 레귤러는 우선 아웃솔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보면 플라스틱이 사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캐피텐이나 그 다음에 그 아슬레타랑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요거는 옛날 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플레이트 자체가 이 두께나 강성을 갖고 있진 않아요, 크게. 근데 이제 캐피텐이나 그 아슬레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여기 스파인을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플라스틱 유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휘어지는 강성 강도들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내 발에 더 잘 맞느냐 하는 건데, 우선 지금 제가 신었을 때 우선 어프의 느낌은 확실히 이쪽이 좋긴 해요. 제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조금 더 그 편하다고 해야 하나, 최초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신었을 때, 그러면 이제 네오의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들이 원래 제가 좋아하는 앞발을 모아주는 형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나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요 제품은 과연 이거랑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어떨까 하는 것들을 다시 비교를 하는 걸로 한번 양쪽에, 지금 한쪽은 이걸 신고 와이드를 신고 반대쪽 오른발은 주발 쪽은 다시 이 레귤러 버드를 신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